지자체의 민원 담당 공무원들은 악성 민원인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피해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청송군이 몸에 장착해서 피해 상황을 촬영할 수 있는 웨어러블 캠을 도입해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청송군 종합민원과 민원 담당 공무원이 악성 민원인을 상대로 대화를 하다 웨어러블 캠 작동을 고지하고 촬영을 시작합니다. 선생님, 폭언을 계속 하시면 지금부터 녹음과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40대 민원인이 이곳 민원실과 사회복지과 등 군청을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우자 직원 보호 등을 위해 군청이 휴대용 촬영 장비를 도입했습니다. 이 캠은 목에 걸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을 사진과 동영상 등으로 촬영하는 장치로 현장에서 촬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도 웨어러블 캠을 도입했습니다. 여성 공무원이 대다수고 복지와 관련한 불만 사례가 많이 접수되는 부서 특성상 갑자기 일어나는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입니다. 촬영 여부를 사전에 고지하면 민원인의 행동이 다소 누그러지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래도 저희 부서에는 여직원들이 많은데 남자 직원도 많이 없는데 여직원들도 이 기회가 있음으로써 이제 좀 든든한 것도 있고 있는 게 저희가 악성 민원을 대처하는 데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청송군은 민원실과 사회복지과는 물론 각 읍면사무소에 한 대씩 등 모두 10대의 웨어러블 캠을 시범 도입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악성 민원인에 대응하기 위해 휴대용 촬영 장비를 도입한 것은 경북 지역에서 포항시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저희들이 매월 1회씩 모의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실제 이런 식으로 바로 찍을 수 있는 이런 장비가 있다는 건 직원들한테는 참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청송군은 공무 수행 중에 일어날 불미스러운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민원인과 직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앞으로 다른 부서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웨어러블 캠 도입에 대한 책임을 민원인에게만 돌릴 게 아니라 공무원 친절도 향상과 촬영 영상에 대한 사후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